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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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를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